잠자리도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니. 뭐라,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다지 흉하지 않은가 보지. 이거 왜들 그래? 난 기분과 느낌으로 살아. 현실적인 통계보다 내 육감과 느낌을 믿는다고. 그게 내가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야, 니들이 더 잘 알잖아? 알지. 너의 느낌, 너의 육감. 그리고는 언제나 그렇듯이 패배. 그놈의 육감과 느낌으로 패배. 자신의 소견과 의지로의 패배. 아, 시끄러. 아, 그게 아니잖아. 뭐가? 아, 내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하고 지금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방금 네가 말했던 거, 아까 그게 그거와는 다른 거고, 아, 그거 역시 지금 요구하고 다르단 말이야. 쟤 요즘 왜 저렇게 헷갈려졌냐? 정신 못 차리는 건 너야. 너야. 나야? 나라고? 너야. 내가 너니까 너야. 웃겨 정말. 내가 나니까 나라고. 우리가 너니까 너야. 그래 좋아. 그럼 우리 셋 다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됐지? 쪽팔려. 알았어. 그렇게 합의 봤다. 그만하자. 졸리다. 나 잘래. 넌 나야. 난 안 졸려. 그러니까 너도 안 졸린 거야. 참아. 너도 지금 졸려. 그런데 참고 있는 거잖아. 턱이 안 눌러요? 잠이 덜 깼어. 하우스 금이 오를 때로 올랐어. 가까운 쪽에 쪼가리 땅이라도 있으면 쉬사리 농사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야채 무스러기가 금값이니. 야채가 비싸요? 왜? 혼자 사는 양반이 반찬 만들어 먹나? 가끔요. 아, 내 말대로 속이 받아 보라니까. 내 중심 서서 몇 쌍을 붙어먹게 해줬는데. 내가 개냐? 접붙이게. 차마 이런 말도 못하지. 얼굴에 콩복기가 좀 있긴 하지만. 콩복? 이목구비야 시원하지. 어떻게 보면 그 장미이 많이 닮았어. 이목구비 개수가 닮았겠지. 돈도 그럭저럭 벌어놨나 봐. 그만한 여자 없어. 딸린 애가 둘이 있긴 하지만. 아니, 딸린 애가 둘이라고? 참나. 난 총각이라고. 혹시 이 중에 운전면허 있는 아가씨 있습니까? 저 있는데요. 소리치마. 아, 그럼 미녀이 운전해.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난 어디까지나 시민의 무릎인 택시 드리버리기 때문에. 드라이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드리버리 아니라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역시 짧아. 잘못된 우리나라 교육 정책 때문이야. 난 어디까지나 택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꾹꾹 참지. 분위기 깨며 타는 어깨 셋. 18 세상 족같구만. 아, 성님 아까 그 18놈은 그 자리도 콱 죽여버렸어 했어. 마스터 성님, 그런 싸가지 없는 개자식은 해골을 부셔갖고 작은 씹어야 쓰는디. 자식들아, 누군 내장을 쑤셔 참자를 못 꺼내, 네. 못 끄집어내서 참았냐? 다 내 공이 쌓이다 본게. 주현미 노래 없어? 아, 사다 드릴까요? 됐어, 가십시다. 씨발, 생각해보니까 해골빵도네. 그 해골은 족대가리 같은 새끼에 물가를 뽑아서 바카스랑 같이 갈아 마시라는 걸. 지나고 나면 후회한단 게요. 아까 그 자리에서 이빨을 찢어가지고 혓바닥을 묶어놨어야 하는데. 아저씨 얼마요?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리로 오려던 중이었는데요. 뭐 복 받으셔. 어깨를 내린다.